안녕하십니까. 예, 민홍욱입니다. 이게 VF하고 다르구나, 느낌이. 저기, 이거 라이브 왜 했냐면, 제가 인스타 팔로우가 천만이 넘었죠. 어딜 보고 말해야 돼? 렌즈 보고 말해야 돼? 화면을 보고 말해야 돼? 렌즈가. 아니,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는 네가 더 웃겨. 예, 네, 저기, 팔로워가 천만이 넘었잖아요,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, 네, 그거를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, 이게 그 글을 쓰기도 좀 그렇고 또 뭐 이런 걸 할 줄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라이브를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 홍보팀과 결정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. 무슨 얘기 하지? 오늘 기사가 나가지고,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제가 새로운 영화를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를 찍고 지금 촬영이 끝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잘 들리는 건가, 말소리가? 들려요, 여러분? 뭐, 반응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점점 줄어? 보는 사람이? 아,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건가? 아, 잘 들려요. 아, 예. 예. 촬영 항상 건강하게 하세요. 잘 들려요라고. 이거 승현이 같은데? 승현아, 그래. 어제도 문자 했으니까 여기다가 채팅 치지 마라. 예, 그래서. 나 원래 이렇게 말을 못했나? 왜 이렇게 어색하냐? 예, 그래가지고, 예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촬영이 끝나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저 말고도 엄청 훌륭하고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래가지고 뭐 중요한 건 일단 인스타 팔로워 천만 고맙고요. 제가 이런 SNS를 개인적으로는 안 하니까, 예. 그래서 사실 오피셜 계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팔로워가 이렇게 막 천만씩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렇게 SNS에 일상을 많이 보여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셀카라든지 그런 사진도 잘 안 올리고 하니까 사실 또 그런 거에 재주도 없고 그런 걸 또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제 소식을 알려드리고 가끔씩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인스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천만이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요. 예. 그리고 네, 다들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그 V앱은 어쨌든 제 팬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 물론 이제 이거 팔로우 하신 분들이 제 팬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아예 잘 모르겠다. 아무튼 V앱이랑은 뭔가 좀 이게 느낌이 다른 그런 거라서 네. 저도 좀 어색하긴 하네요. 계속해서
그리고 인스타는 브이앱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 팬들이 훨씬 많이 보시니까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 1000만 달성 기념 라이브고요. 네,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제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네, 올려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. 그게 사실 잘 되지는 안 될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,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봅시다.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할 말이 하나도 없네.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아 맞다, 그리고 구미호전이 지금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인기가 많더라고요. 많은 외국에서 또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번 주에 보니까 그 월드 TV쇼 9위? 예, 뭔가 한 것 같던데 그것도 감사드립니다. 네. 구미호전 보시고 많은 재미 느끼시고 예,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할 말이 없는데 이제 네 여러분 인스타 팔로우 1000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즐거움을 위해 인스타를 조금 더 활용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난 해피 뉴 이어 영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비록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해외에 공개된 구미호전도 많이 많이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프지 마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 맞아서 다 건강해지고 다 안전해질 때까지 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 꼭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게 진짜 별로 할 말이 없구나. 알겠습니다 여러분들. 그러면 저는 뭐 또 언젠가는 이렇게 라이브를 예 뭐 혹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주 짧았지만 그래도 고마워요. 진짜로 진심으로. 댓글은 지금 올라오는 대로 다 읽고 있어요. 그러면 한국은 10시 10분이니까 이제 우리 한국 팬들 또 아시아 우리나라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또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힘차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